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전국노회가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강원도 철원 DMZ 안에서 평화순례 행사를 갖고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호국 고훈의 달을 맞아 기독교계가 나라를 위한 기도회와 군장병 위문 행사를 열었습니다. 또 특전사 장병들에게 위문품도 전달했습니다. 감신대와 장신대, 한신대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신학생 시국연석회의가 연합기도회를 열고 신학교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96가지의 한국교회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3월 1975년 한신대 간첩 조작 사건을 무죄로 판결하자 기독교계가 무죄 판결에 대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2년여 전 예장 백석과 대신총회가 교단 통합을 이뤘습니다. 이를 거부하며 남아있던 구 대신총회 목회자들이 통합을 결의했던 대신 측 총회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미 교단 통합을 이룬 대신총회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